방 안에 앉아서 문만 열면 남해안 쪽빛 바다가 보이는 섬마을 시골집 이 집을 관리만 해주고 사실분을 구한답니다.저 뒷집이 비어있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주인장이 힘들답니다.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사량도 2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사량도 맨 아래쪽에 있는 외딴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사량도 중에서도 제일 오지 마을인데 거기에 가면은 공짜로 살수 있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섬에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국도에서부터 차를 끌고 한 10리 정도를 들어와야 이 마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문만 딱 열어제 끼면은 남해안 푸른 바다가 쫙 보이는 오션뷰 시골집입니다. 옛날에 제가 m t b 타면서 사량도 욕지도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르는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 얌생이가 한 마리 있네요. 네, 저 염소 뭐 아무거나 잘 뜯어 먹습니다. 종이도 먹고 뭐 웬만한 식물들은 독없는 거는 다 먹습니다. 여름에 또 흙이 도진데 저런 거한 마리 딱 잡아먹고 보신도 해야 되는데 요새 염소값이 비쌉니다. 개를 못 잡아먹게 하니까 염소값이 엄청 오른답니다. 사량도 아래 섬에 있는 사포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조그맣습니다. 뭐 어촌마을도 아니고 한 대여섯 집 사는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도 빈집이 한 두세 채 정도가 보이네요. 이 집도 누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로 지어놓고 한참을 안 왔는지 거의 뭐벼 상태 가까이 돼 있습니다. 요즘 고양이들은 뭐 간이 커가지고 낯선 사람 봐도 겁도 안 냅니다. 발톱을 바짝 세워가지고 바닥을 빡빡 긁으면서 겁을 좀 줍니다. 저같이 낚시광인 사람들한테는 야, 이런데 살으라면 은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낚시 영상도 많이 올렸고, 자다가도 낚시하러 가자면은 벌떡 일어나서 챙겨 나갑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집인데, 옛날 시골집이네요. 저 집을 가려고 하면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시골집 같습니다. 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인아주머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네요. 마당은 지금 텃밭으로 개간을 해놨습니다. 집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음껏 하랍니다. 네, 지금 마루에 앉아 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로 코앞이 바다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이사 온지한 20년 정도 됐답니다. 사량도에 계속 사시는 건 아니고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도이촌 하신답니다. 손님 왔다고 또 이렇게 커피도 한잔 주시네요 인심이 좋습니다. 마당을 완전히 텃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한데 대서평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부부 둘이서 먹을 채소는 충분히 작업자족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 앉아서도 바다를 바로 볼수 있는 멋진 명당터에 집을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을 지은 건 아니고 옛날 있던 시골집을 샀답니다. 주인장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앞쪽은 지금 창원에서 오신 주인장 부부가 살고 계시고 저 뒷집을 지금 비워두고 있답니다. 근데 집을 비워두다 보니까 잡초도 많이 나고 또 집도 빨리 상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공짜로 집 관리만 해주고 사실 분을 구한답니다. 주인장 연락처 같은 거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복비 받고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주인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량도 아래섬에 있는 사포마을입니다. 사포마을에 오면은 집이 며칠 안 되니까 이집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뒷집도 바다 전망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집 보니까 시카약이죠. 네, 저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걸 사용하는데 지금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전에 사시던 분이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집 옆에는 또조그마한 네, 사랑방도 있고 저거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부엌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스테인스소스 단지도 걸려 있고 어릴적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그런 정집입니다. 사량도에는 물 걱정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오냐면은 저 진주 진양호 난강댐 그 물을 끌고 와가지고. 사량도까지 공급을 해준답니다. 섬에 살다 보면 제일 불편한 부분이 물이죠. 네, 식수나 이렇게 빨래하는 물, 이런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전기도 잘 들어오고 다만 조금 오지 마을이라 가지고 저리 시내 쪽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옛날 흙집 그대로입니다. 네, 조그만한 사랑방. 네, 여기 에또 군불대 가지고 아랫목에 등대고 지질 수 있는 그런 옛날 방입니다. 아까 동네 들어올 때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낯떨고 여기 잡초를 열심히 빼고 계시더라고요. 주인장께서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두집 관리하는 게 힘이 붙이신지 이 윗집은 공짜로 살 사람만 있으면 집 관리만 해 주고 잡초 베고 그렇게 사실 분을 구한답니다.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접시꽃도 피어가지고 네 바다하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텃밭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섬에서 뭐변 농사는 못 짓지만은, 저는 채소 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에도 파릇파릇하니까 야채 조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네가 작아가지고 제가 마을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뭐 사람은 거의 안 보입니다. 출렁거리는 이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리고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마을입니다. 이 동네 전체 가구수에 봐야 한 대여섯 가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바닷가 벼랑 위에 올라 앉아 있는 마을입니다. 습기는좀 있지만 확실히 육지보다는 엄청 시원합니다. 이 동네 살펴보니까 빈집이 한 두어채 보이는데 이 집은 옛날에 좀 제대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집이 깔끔한데 지금도 뭐 어디 비색거나 하는 것 없이 멀쩡합니다. 위에 있는 이 집은 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풀이 엄청 자라 있습니다. 이집 자녀분들도 어디 멀리 대처로 나가셨는지 이 집을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그래도 쓸만한 집 같은데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에 바다가 시원합니다. 오늘 육지 쪽에는 폭염특보가 내렸다는데 여기는 한 30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치 보고 반해서 막 빈집에 살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두세 달 지나면은 사람이 안 오고 아예 발길을 끊어버린답니다. 네, 그런 사람 말고 여기서 꾸준히 관리하실 분 찾고 있답니다. 그럼 사량도 3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